제가 상담할 때 간혹 쌍꺼풀이 풀려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풀리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직 눈썹을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지금 제 환자분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쌍꺼풀이 풀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풀리지 않는 쌍꺼풀로 교정한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풀렸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에 풀려 보이니까 풀렸다고 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고 또 원인에 따른 조정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절개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흉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주호소입니다. 주된 환자들의 호소하는 문제, 주호소, 치프 컴플레인트라고 하는데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즉, 뭐 때문에 아니냐, 딱 한마디로 뭐다 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맞춘 상담을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풀려서 왔다, 뭐 부자연스러워 왔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위쪽으로 패여 있죠. 눈이 약간 졸려 보입니다. 이런 분의 경우는 절개선이 지금 끌려 들어가는 눈뜨는 근막에 물리지 못하고 놓친 경우입니다. 우리가 커트를 친다고 할 때도 커튼 끝자락이 만약에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이는 커튼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이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지 커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즉 절개선이 눈뜨는 근막의 하단에 고정이 안 되고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고 이렇게 위에 패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두 달 정도 지난 사례인데요. 이렇게 좀 더 또렷하고 둥근 눈매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쌍꺼풀이 정말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몰법을 한 경우에는 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잘 풀리는 분이 있고 또 안 풀리는 분인데요. 잘 풀리는 분들은 눈에 지방이 많은 경우, 두툼한 눈꺼풀을 가진 분들, 남자분들은 매몰법이 그 실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다시 매몰법을 시술하거나 아니면 절개법으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눈뜨는 근막의 기능은 좋은데 그냥 정말 라인이 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수술을 잘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실을 나쁜 것이고 성형입시 수술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재수술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수술해도 풀리는 경우가 아주 드문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풀린 쌍꺼풀 진단과 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